네, 오늘의 수급 특징주 코리아 서킷입니다. 올해 들어 메이저 수급력이 꾸준한 또 종목이죠. 3월에 기관들이 좀 빠져나가는 듯 싶었는데요. 최근에 다시 또 유입이 되고 있고요. 외국인들은 오늘까지 국어를 연속으로 러브콜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. 이 종목의 모멘텀 역시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코리아 서킷 1분기에도 계속해서 높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.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좀 수급 모멘텀 역시나 실적입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중요한 건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.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예. 이 지금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대덕전자뿐만 아니라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이 상반기까지 쉬어가 정상이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가 프로그램 초반에 예. 뭐 빠른 업종들 지금 빠른 업종들이 돌아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살만한 종목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이어서 현재 1분기도 좋은 이런 종목들 쪽 그리고 업종들 쪽으로 계속 아직도 여전히 수급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예.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연속 일수로 보게 되면 3월 16일부터 현재 8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매수의 시작은 3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이 됐었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결국에는 실적 때문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외국인의 매수를 스타트를 끊고 난 이후에 3월 16일 날 이제 연기금도 매수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고점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덕전자가 먼저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고 이어서 뭐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같은 종목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결국 서대 말씀드렸지만은 이 PCB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 모멘텀이 실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1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계속 우상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요. 그리고 그 이후에 2분기 실적인 어떤 리포트가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는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364억. 그러니까 2월 달만 3월 초만 하더라도 304억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예. 또 가이던스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전년 대비 370%가량 성장 예상되는 상황이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가이던스가 올라가다 보니까 연간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2022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130억에서 1500억 정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또 연간 기준으로는 또 33%, 아, 죄송합니다. 그 예상치 기준으로 또 33% 상향 조정되는 그런 현상이 예.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결국 이게 잘 아시겠지만은, 그러니까 기판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좀 잘 아시겠지만 이 기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쓰이고 스마트폰에도 쓰이고 전장에도 쓰이고 쓰인 것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. 근데 지금 어쨌든 고성능 칩이라든지 그리고 그 신성장 사업 쪽으로 가게 되면서 이 반도체 패키지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실적이 좋아진 현상이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심텍이라든지 코리아 서킷 그리고 대덕전자 전 주가가 지금 상당폭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예. 높음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 살만한 종목들이었고 그리고 살만한 종목을 찾다 보니까 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있는 쪽으로 계속 이게 압축이 되는 데까요? 그런 현상이 나타나 보니까 이런 급등 현상이 가파른 상승세 현상이 좀 지속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쪽에서 기판 쪽을 계속 보자라는 얘기 사실 계속 했었잖아요. 네네. 외국인들도 지금 좀 담는 종목들을 보면 기판 쪽이 좀 계속 꾸준히 오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굉장한 상승력이에요.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부터 지금까지를 보면 거의 30% 넘는 급등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. 물론 대덕전자는 40%가 넘는 상승력이지만요. 주가가 좀 많이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. 네. 주가가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에요. 그런데 전략을 좀 그래도 관심은 가실 거 아니에요.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. 근데 지금은 그 우리가 지금 수급 특징주잖아요. 예. 수급을 보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좀 압축이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압축보다는 쏠림 현상이라는 게 좀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가는 종목 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들은 결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가지게 된다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그 주식시장이 답보 상태거든요. 예. 답답해요. 답보 상태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되지 어떤 업종을 사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실적 잘 나오네? 저평가네? 이런 기준을 가져가게 되면서 결국 쏠림 현상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저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기사를 보니까 또 네. 요즘 외국인들이 단타성 그런 매매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런 추격매수 굉장히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. 네. 또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. 좀 이런 포인트에서 좀 전략을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